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수업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신흥치기에 관한 판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이 판례를 하나씩 하나씩 다볼 수는 없고요. 이 판례를 조금 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파생 원칙부터 볼 거예요. 38페이지 오시면 신흥치기의 파생 원칙에서 1. 모순 행위 금지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죠. 보통 금반원의 원칙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말뜻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이거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앞뒤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보시면 이 판례가 금반원 원칙 인정한 게쭉 나오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가 무효예요. 무효면 무효임을 주장해야 되는데 무효임을 주장하지도 않고 별말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고요. 그리고 다른데 전직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무효임을 주장한다면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금반원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들은 금반원의 원칙으로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 말과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실효의 원칙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신뢰, 믿음이 부여가 된다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권리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판례도 마찬가지, 무효인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해고를 당했는데 무효예요? 무효인데 수년 동안 별말 없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더 이상 이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후에는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세 번째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자, 개념은 뭐냐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그 법률 효과를 부정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해제와 해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해제와 해지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지만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인정되는 해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신호성실 원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실효의 원칙.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믿음을 갖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거 우리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법률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해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35페이지 오시면 신의칙 적용의 한계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말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 아닌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오늘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내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거든요. 그러면 지가 어제는 팔겠다고 했고 오늘은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원칙이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금반을 원칙에 포함되거든요. 결론은 뭐죠? 적용되지 않는다죠.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규정, 특히 금반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 뭐 하는 것이에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경우는 강행복규 위반입니다.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강행복규를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지만 허용이 된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페이지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는 다 뭐냐면 스스로가 강행복규 위반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금반응 원칙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2번 판례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한 경우에서 무권대리의 경우는 금반의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후에는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2번 취득시 완성도 금반의 원칙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나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나 소유권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쭉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이 금반응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이나 사정변경 원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끝났고요. 이걸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41페이지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하면 되겠죠. 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를 남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나친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왜 했냐면 연맥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가 된다. 이게 뭐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 연맥일 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권리의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가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건과 관련돼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필요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가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학설의 태도예요. 근데 학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판례입니다. 가해 의사가 주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권리 남용 행위, 지나친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가 있어야지 비로소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가해 의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상계의 경우죠. 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까는 것을 우리가 상계라고 하거든요. 만약 이러한 상계하는 행위가 권리 남용, 지나친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가 되겠어요? 금지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상계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가해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효과입니다. 효과는 권리 남용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니까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권리 자체가 박탈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판례입니다.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학교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교가 갑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두 평 반이다 라고 할게요. 두 평 반 정도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갑의 이 학교를 상대로 내 땅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이 두 평 반에 학교 건물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요 갑의 요구대로 요 땅을 반환하게 되면 건물이 무너질 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일단은 뭐예요? 지나친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갑이 진짜로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땅을 돌려받겠다라고 요구하면서 요 땅에 대한 매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가보다 10배, 5배, 20배 막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땅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놈한테 엿을 먹여가지고 내가 좀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런 주관적 요소가 인정된다면 가해 의사도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은 뭐 되잖아요? 금지가 되니까 허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 두 평 반에 대해서 갑에게 반환하거나 학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그렇다 그래서 이 땅의 소유권인 갑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철거해 달라 요구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 땅에 대해 여전히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교와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용관계, 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함으로써 사용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또 교재 보시면 또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보시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판례를 깨알같이 보지는 않아요. 45페이지 오시면 문제로 확인하겠죠. 2020년도 문제네요. 풀어볼게요. 45페이지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기억.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복귀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한다. X죠.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 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5번.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면 그 범위에서는 권리 행사가 제한이 되니까 책임이 감축되겠죠. 1번.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 측상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건 우리가 사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할 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장에서 권리의 주체가 나옵니다. 자, 제1절에서 자연인이 나오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민법 3조로 들어갔는데
일단 우리가 민법에서는 능력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정리해드리고 교재를 볼 겁니다. 첫 번째, 권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그러면 권리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권리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를 배울 거고요. 먼저 자연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뭘 알아야 되냐면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죠. 자,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면 매매 대금 안 줘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는 지적 수준이 동일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통솔의 태도입니다. 자, 뒤에 우리 교재에서는 의사 무능력자와 책임 무능력자가 설명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아. 자, 3살 먹은 꼬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3살 먹은 꼬마는 자연이니까 권리 능력이 있죠. 다만 그 아이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유아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취자. 이빨에 술을 쳐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개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술 취한 사람이 스스로 뭐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뭐 정신병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살 먹은 꼬마는 의사 무능력자라는 건 동의하는데 11살 먹은 아이는 12살 먹은 아이는 13살 먹은 아이는 애매하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똘똘한 친구라면 나이가 적더라도 의사 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요. 띨띨한 친구라면 나이가 많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취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가 되느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저같이 술을 잘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가 돼요? 만취자가 될 거고요.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도 만취자가 아니겠죠. 이것도 사람에 따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 무능력자라는 개념이 대단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 잡히시나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누가 의사 무능력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요.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유용화, 정형화해 가지고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에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뭐예요? 용어 정리 차원에 설명드린 거고 일단 우리는 뭐부터 봅니까? 권리 능력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해가지고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 가지고 제3자가 나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사망 후 시신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신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서가 판례는 일단은 물건으로 봐요. 따라서 우리는 심장이 멈춘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이유는 민법 제3조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태아죠. 자, 태아는 출생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거죠. 왜요? 생존한 동안 출생한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언제 출생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민법은 전부 노출서를 취합니다. 그래서 엄마 몸에서 전부가 노출이 돼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엄마 몸에서 전부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태아로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태아는 뭐냐? 시신은 물건인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물건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뭐로 의하냐면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의합니다. 따라서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장기나 뭐 맹장과 같은 뭐래요? 엄마 신체 일부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임산부가 교통사고로 유산하시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치사,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과실치상, 엄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합니다. 따라서 보상금이 대단히 미약해요. 그래서 태아 자체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법적 보호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입법주의 가지고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출생하기 전에 태아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법계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고요. 몇 가지 개별적으로 무엇을 인정하냐면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인데 전제가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태아는 엄마의 신체 일부로서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으로 무엇을 인정합니까?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상속권도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상속권은 인정합니다. 세 번째, 유중, 유언의 방식으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언의 방식으로 유중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받을 수는 없다. 이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단독행위라는 말과 계약이라는 말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좀 있으면 뒤에서 법률행위론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은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태아는 유중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우리 통설이고 법의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 인지의 대상이 됩니다. 인지라는 것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자식입니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돼요. 조심할 것은 태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태아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상속권 인정하고요. 또 유증받을 수도 있고 인지의 대상도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받을 수는 없고요. 인지의 대상이 되지만 태아가 적극적으로 인지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우측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 가지고 정지 조건설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해제 조건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인데 정지 조건이란 말이 뭐냐면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근데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정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은 증여계약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나중에 2021년도에 합격을 하면 비로소 1억을 받을 수 있다. 합격을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냐면 해제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너한테 1억을 준다. 1억을 주는데 혹시라도 너가 이번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 지금 주는 1억 원을 반환을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뭐죠? 해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당장 1억을 주는 것이니까 현재 뭐가 있죠? 효과가 있죠. 다만 미래에 불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조건을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데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자,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련돼 가지고 정지 조건설이란 뭐냐면 현재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예외적인 경우도. 다만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또 상속권도 또 인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현재 태아 상태에서 받더라도 아직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이 아이가 출생을 해야 비로소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설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태아 상태에서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태아 상태에서도 상속받을 수도 있고 유증받을 수도 있고 인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아이가 출생하지 못하면 사산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권리 능력이 소급해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 우리 해제 조건설이 되는 거죠. 복잡한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키가 되는 게 있어요. 정지 조건은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고 해제 조건은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말은 결국은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태아가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이 태아에게 요 예외주로 인정되는 것도 전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태아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 상태에서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아이가 유산을 냈어요. 그 아이가 태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아이가 다행히 출생을 했어요. 근데 출생을 하긴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태아 당시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또 하나 들까요? 자, 아버지가 태아일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상속권이 인정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출생하지 못했다면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아이가 만약에 출생을 했다면 뭘 받을 수 있어요? 태아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설에는 정지 조건설입니다. 정지 조건설. 따라서 태아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능력도 인정되지 않고 이 아이가 출생을 해야 비로소 태아 상태 그 시기로 소급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학설은 뭐죠? 해제 조건설이거든요. 결론은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그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확인하게 풀어볼까요? 48페이지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번,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몸에서 전부 노출이 되는 순간 출생신고를 안 했더라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4번, 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모가 충격되어 태가 사산이 됐어요. 그러면 출생하지 못했네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모는 태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출생은 돼야 돼요. 5번, 태아 을의 출생 전에 갑의 불법행위로 을의 부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을은 갑에 대해 부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태아 상태에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는 출생을 하게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고 전형적인 문제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2항 행위 능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